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알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호걸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맹획, 남중 사람, 남중 일족의 족장의 한 사람.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괴력을 가져 저돌맹진의 만용을 휘두른다. 인품은 난폭하나 인간미가 넘쳐 부하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북방의 중국 대륙은 난세를 맞이해 그 여파가 언제 남중에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 남중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맹획은 남중 일족을 모아 스스로 남중왕이 될 결의를 굳힌다. 아내인 추경과 부하들을 이끌고 남중 평정전에 나선 맹획은 강한 군사와 맹수를 이끄는 타사대왕과 목록대왕, 등갑병을 보유한 오과국왕 올돌골 등에게 싸움을 걸어 차례로 굴복시켰다. 그 후 여러 번 북방과 싸움을 치른다. 싸움을 할 때마다 남중의 결속은 강해져 그것을 한데 묶은 맹획은 대왕으로 불리게 됐다. 거기에 최대의 적 제갈량이 이끄는 촉한군이 나타난다. 맹획은 정면에서 맞서 적의 진군을 막고 추경과 수하들은 땅의 이점을 살린 기습전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 남중 땅을 사랑하는 영웅들의 투지는 마침내 제갈량의 지략도 물리쳤다. 중국 대륙에선 아직도 전란의 세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맹획에겐 먼 땅의 일로밖에 안 보인다. 긍지 높은 대왕 맹획이 있는 한 남중의 평화는 초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고전되어 유구한 시간을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화려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